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펜으로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에게 아주 재밌는 맛을 보여줄 수 있고 단 몇 분 만에 보고 따라하면 맛술이 딱!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술 초보들을 위한 채널 맛술하는 남자 제이스입니다. 자 오늘은 학교 그리고 사무실 언제 어디서나 펜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맛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어떤 맛술인지 함께 보고 오시죠. 자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펜 이 펜을 가지고 하는 아주 재밌는 맛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. 자 아무런 이상도 없죠? 자 아무런 이상도 없는 이 딱딱한 펜 제가 놀랍게도 신호를 한번 주게 되면요 펜이 흐물흐물해집니다. 흐물흐물흐물흐물 죄송합니다.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펜을 한번 짧게 만들어볼게요. 자 신호를 주게 되면 하나 둘 셋 펜이 짧아집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 이번엔 장난을 그만하고 맛으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 펜 딱딱한 펜 딱딱한 펜을 잘 잡고요 뚜껑을 잘 빼서 한번 불어주게 되면요 놀랍게도 펜 뚜껑이 사라집니다. 자 그럼 이 사라진 펜 뚜껑은 펜 뒤에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. 오 펜 놀랍게도 이렇게 뚜껑 뒤로 뚜껑이 뒤로 이동했습니다. 자 이 뚜껑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맛을 보여드릴 건데 잘 보세요. 제가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이 펜 뚜껑이 사라집니다. 자, 잘 보세요. 하나 둘 셋 펜이 사라졌습니다. 사라진 펜은 어디 있냐면요 놀랍게도 제 뒤에 이렇게 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. 자 이 마술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펜으로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에게 아주 재밌는 마술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이 배우기도 아주 쉬운 그런 마술입니다. 그럼 이 재밌는 펜 마술의 비밀 알아보러 가실까요?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. 자 이 마술의 첫 번째 비밀 자 첫 번째 비밀의 준비물은 펜이 필요합니다. 근데 이 펜이 우리가 이렇게 뒤로 하는 이런 똑딱이 펜이 아니라 이렇게 뚜껑이 있는 뚜껑이 열리고 닫힐 수 있는 이런 펜이 필요합니다. 자 이 마술의 두 번째 비밀 자 두 번째 비밀은요 제가 이 펜 뚜껑이 사라지는 마술을 하기 전에 처음에 뭐 펜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진다느니 아니면 이렇게 펜이 짧아진다느니 이런 착시 효과를 가진 장난을 한번 쳤었잖아요.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펜 마술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. 내 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을 방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마술을 하시기 전에 처음에는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만 하셔도 되고 이런 거 하나 정도만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 방심을 하게끔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 마술의 세 번째 비밀 자, 이 마술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펜 뚜껑이 펜 뒤로 사라졌던 마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상대방에게 먼저 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시켜줬죠. 이거는 정말로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. 상대방이 만져보고 정말 더 놀랍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입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뭐 이렇게 방심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이런 장난들을 좀 쳤었죠. 그리고 나서 펜을 다시 제가 손으로 갖고 올 때 이 펜 뚜껑이 내 손바닥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펜을 다시 잡아주는 겁니다. 자, 가까이서 보게 되면 자, 이 펜 뚜껑이 내 손바닥 안쪽으로 온다 그랬죠? 그리고 나서 오면서 한 손으로 내가 펜을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펜 뚜껑을 이런 식으로 빠지게끔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엄지로 이렇게 펜 뚜껑이 빠진 거를 가려주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영화 타짜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화투장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안에서 기술을 펼치잖아요. 그것처럼 똑같습니다. 이렇게 오면서 뚜껑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펜을 잡아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펜을 잡고 나서 펜을 안 잡고 있는 손 있죠. 이 안 잡고 있는 손을 펜을 잡고 있는 손의 반 뒤로 이 손의 뒤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펜을 잡고 있는 손의 뒤로 이동하고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을 이용해서 펜의 몸통을 잡아줍니다. 펜의 몸통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펜을 빼서 가져가는 거죠. 대신에 이 뚜껑이 빠졌잖아요.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잡아서 펜에 딱딱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쪽 손에 뚜껑이 있죠. 이 손으로 다시 펜의 끝을 잡아주면서 뚜껑을 결합시키는 겁니다.
자, 이마술의 네 번째 비밀. 자, 네 번째 비밀은요. 자, 세 번째까지 펜 뚜껑을 사라지게 해서 이 뒤에 나오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. 근데 더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여기에서 이 마술을 할 때 여기에서 펜 뚜껑을 사라진다고 꼭 말을 해주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, 자, 제가 여기서 펜 뚜껑을 사라질게 할게요 하면서 하나, 둘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 펜 뚜껑이 어떻게 없어질지를 더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. 사실 근데 이 마술의 비밀은요, 하나, 둘, 셋 하면서 펜이 없어지죠.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귀에 이렇게 펜을 걸어 놓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자, 하나, 둘, 셋 할 때 무조건 이 모션, 움직이는 모션이 뒤쪽으로 계속 스치게끔 이렇게 크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하나, 둘, 셋 할 때만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 할 때 자연스럽게 크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, 자, 잘 보세요. 셋 할 때 손을 쫙 펴주셔야 돼요. 그래서 펜이 없어진 걸 보여주는 거죠. 이 상태에서 보여주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놀랐을 때 이 귀에 대한 몸을 돌려서 귀에 있는 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자, 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펜을 가지고 하는 마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어떻게 여러분 좀 재밌으셨나요? 앞으로 이렇게 좀 생활 속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하는 마술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혹시 연습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저는 지금까지 마술 초보들을 위한 채널 마술하는 남자 제이스였습니다. 여러분 즐거워하세요. 안녕.